살짝 왼쪽 보시면서 약간 도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저쪽에 팬분들을 향해서 제가 작년에 신인상 받았어요. 그때 못했던 미소로 네 감사합니다. 현재 빅피쉬라는 뮤지컬에서 조세핀 역으로 관객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. 2020년 김하늬 배우의 행보가 기대됩니다. 어 드레스도 너무 이쁜 드레스를 입고 오셨네요. 날씨가 추운데 김하늬 배우만 혼자 여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센터에서 센터는 본능적으로 아시죠? 어, 머리 자르셨네요. 네.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살짝 왼쪽 보시면서 약간 도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저쪽에 팬분들을 향해서 제가 작년에 신인상 받았어요. 그때 못했던 미소로 네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 오셨는데 어떤 마음이신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혹시 작년에 못했던 수상 소감 있으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. 즐기러 왔습니다. 모든 분들 일단 노미네이트 하신 분들 너무나도 다 축하드리고요. 재미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 추운데 너무 추워 보이는 의상을 입고 계셔서 저쪽 팬분들 향해서 활기찬 느낌으로 한번 포즈 한번 잡아주시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퇴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이제.